네, 충북 오늘 화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지역을 한번 가보고자 하는데요. 기계가 있는 곳, 또 선비의 정신이 흐르는 곳 하면 아마 또 안동을 꼽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네. 오늘 안동으로의 여행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안동에서 전통 예절 체험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식탁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고추장 담그기, 그리고 안동하면 또 하회탈이 유명한데 세계 각국의 탈을 또 구경할 수 있다고 네. 합니다. 지금 안동으로 함께 가보시죠. 오늘은 나만큼이나 분위기 있는 선비의 고장 경북 안동을 찾았다. 아, 얼마만에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야. 아, 안동 좋다. 바람 좋고 풍경 좋고 물 좋고 숲속 도서관도 있고. 딴 데 가볼까? 숲속의 공주라도 된 듯 맑은 공기를 쐬며 독서를 즐긴 후 본격적인 안동에서의 하루 여행을 시작한다. 아, 여행 전부터 마구마구 설렌다. 심장이 빵스 빵스 두근대. 예쁘다. 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안동 예음터 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1976년 안동댐 건설 당시 수몰 위기에 처한 고택 7채를 옮겨 지은 곳이라고 합니다. 실례합니다. 체험관 안으로 들어서니 전통 의복인 한복을 입고 마을을 둘러볼 수 있다고 알려주신다. 이것도 색깔이... 이 색깔은 어때요? 이거 우아할 것 같은데. 네. 이 색깔, 옥색깔. 네, 옥색깔이라고 하면 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안 어울리는 게 없는, 뭐든 다 소화하는 아지만 선생님이 추천해준 이 한복도 찰떡같이 다 소화해버리면 아, 어떡하란 건지 참. 소녀스러우면서도 우아해 보이다니. 어머머, 승혜, 너 진짜 매력의 끝이 어디니? 어? 아, 날이 참 좋구나. 오늘은 왕비놀이하기에 딱인 날씨구나. 잘 어울리지 않아요? 어? 딱인 것 같아.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예음터 마을 곳곳을 둘러본다. 허, 마치 공주라도 된 듯 기분부터 달라진다. 예음터 마을은 한자를 통해 예절과 인성을 익히고 정신문화를 수련할 수 있는 한자 마을로도 불린다고 한다. 몸과 마음이 절로 차분해진다. 아, 역시 공주 체험은 언제든 재밌어. 아. 어떠셨어요, 바깥에? 아, 너무 아름답네요. 저도 그림이고 여기 풍경도 그림이고. 그럼 이번에는 고추장 네. 체험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아호, 무슨 공주에게 이런 걸 시키고 그러냐. 공주로 예? 가시죠. 전통 한복 입어보기 외에도 매콤달콤한 맛의 고추장 만들기 체험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휴, 선생님.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여기는... 네. 네. 와! 고추장의 재료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 아니 이렇게 간단한 재료들로 지금 고추장이 나온다고요? 네, 바로 안동 전통 고추장 오늘 배우실 건데요. 일명 땅선인 나도 부담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고추장 만들기. 조청, 식혜, 고춧가루, 소금 등을 이용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안동에서 자란 농산물을 이용해 만드는 고추장은 용량에 맞게 재료를 넣고 잘 저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쉽게 할 수 있는 만큼 어린 아이들도 체험을 즐기러 온다고 합니다. 자, 직접 만든 고추장. 아, 대장금이 되어 만든 고추장. 아주 향도 깔끔해요. 아주. 이. 어떠세요? 진짜 솔직하게. 맛있다. 너무 맛있죠? 네. 라면 하나 안 끓여 먹는 내가 안동에서 고추장을 만들어 보다니. 라면물도 못 맞추는 나지만 선생님 덕분에 어려움 없이 깊으면서도 매콤달콤한 맛의 고추장을 만들어 볼 수 있었다. 근데 고추장을 야금야금 맛봤더니 출출해지는데? 밥 주세요. 할머니 밥 주세요. 안동의 멋을 즐겼다면 이번엔 맛을 즐길 차례죠. 전국적으로 이름난 안동의 맛은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간 고등어 구이와 달짝지근한 찜닭입니다. 두 메뉴 모두 열 반찬이 필요 없는 밥도둑이죠.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해볼까? 그 전에 밥부터 흔들어주고. 당뇨리라면 뭐든 다 좋아하는 나, 노승혜. 안동찜닭이 왜 유명하지? 라는 생각에 공부해보니까 1970년대 당시 특별한 당뇨리를 고민하던 시장에서 유래된 음식이라고 한다. 어머머,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오동통하니 맛있어? 살이 아주 알차다 알차. 아 참참참, 닭볶음탕에 들어가는 고춧가루를 빼고 간장과 구하기 쉬운 채소를 넣어 만든 찜닭은 적은 비용으로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짭짜름한 간장 양념에 더해진 달짝지근한 맛. 봐봐, 안 비벼 먹을 수가 없다. 어우, 이거지 이거야. 중간중간에 느껴지는 청양고추의 매콤함은 감칠맛을 살려주기까지 한다. 두 번째 타자는 간고등어 구이. 내륙지방 안동은 바다에서 생선을 운반해올 때 상하지 말라는 의미로 소금을 뿌린 데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부드러움은 물론 통통하게 살이 올라 식감이 예술이다. 어, 작품이다 작품이야. 음식이 예술 작품이야. 덕준, 왜 안동하면 찜닭에다가 간고등어 유명한 줄 알았네요. 그렇게 당뇨리를 많이 먹었지만은 또 이 찜닭의 매력은요, 각종 채소들과 함께 이 짭조름한 이 간장 베이스, 이게 굉장히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거 파전 지금 아직 안 먹어봤는데 이 지금 잘 보면은 다 고추예요. 어, 이것도 또 맛이 되게 궁금하네. 자, 파전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타자는 파전이다. 동동주 한 잔이 생각나는 메뉴지만 워워, 오늘은 아쉽지만 파전만 먹는 걸로. 중간중간에 들어간 고추는 아삭한 식감을 더해줘서 시원한 기분까지 든다.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를 먹듯 찜닭, 간고등어 구이, 파전 순으로 맛본다. 아참, 참고로 찜닭은 손으로 들고 뜯어먹어야 더 맛있다. 안동의 맛을 즐기고 향한 마지막 여행지는 하회탈 세계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선 세계 각국의 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국보 제121호로 지정된 우리 문화유산 하회탈을 시작으로 태국, 인도, 아프리카 등 50여 개국 800여 점의 작품들이 내부를 가득 메울 만큼 전시돼 있다. 오우, 너 수액 있는데.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표정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온화해지면서 편안해지는 기분이 든다. 이게 하회탈인 것 같은데. 고독한 여행가. 고독하다고 항상 혼자만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 남자 MC 붙여줘. 못 내리겠어. 아, 가면 이게 용기가 생기네. 듣고 계셨죠? 평소 알고 있던 전통적인 탈 외에도 화려하고 세련된 느낌의 탈까지 나라별 다양한 탈을 보고 있으니 그 나라의 여행이라도 온 듯 또 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평소엔 깊이 있게 보지 못했던 탈을 천천히 여유 있게 살펴보며 관람을 마무리했습니다. 안동에서의 하루 여행 어떠셨나요? 역시 양반의 도시인 만큼 뭔가 고즈넉함과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고장이었는데요. 이렇게 체험활동 같은 경우에도 활동적이지 않고 여유있고 차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부모님과 함께 여행 오셔도 좋을 것 같고 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도 강력 추천합니다. 네, 화이팅! 아, 나는 걸어서 갑니다. 부산까지. 안녕!
네, 이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제대로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이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멋을 안동에서는 많이 느껴볼 수 있겠네요. 네, 특히 네. 예절도 배울 수 있고 맛있는 음식들도 드시게 되고요. 네. 또 세계 각국의 좀 탈을 만나볼 수도 있고요. 사실 안동이라는 곳이 우리 충북에서는 멀지 않고 또 큰 지역도 아닌데요. 이렇게 소소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여행 한번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